자, 많은 분들께서 지난 시간에 독학 관련된 얘기를 듣고 나서 약간 좀 아쉽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면 독학의 원칙에 대한 얘기를 했죠. 간단하게 좀 짚어볼까요? 우리 미드를 봐도 프리비어슬리 하잖아요. 지난 시간에 뭐 했냐. 그리고 독학에 대해서 뭔 얘기를 했냐면 독학의 핵심이라는 것은 언제나 구체적인 목표가 있냐 없냐가 모든 것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독학과 코스웍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커리큘럼이 있냐 없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학에 성공을 하는 사람들의 핵심적인 특징은 뭐냐면 자기에게 맞는 커리큘럼을 만들어낼 수 있냐. 만약 만들어내는 성공했다면 그 사람은 쭉 가는 거예요. 독학으로 굉장히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코스웍을 가가지고 저 뭐 해야 돼요? 물어봤을 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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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코스웍에서 커리큘럼을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스스로 어떻게 커리큘럼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커리큘럼을 만드는데 핵심적으로 필요한 게 또 두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는 내가 지금 뭘 필요로 하고 있지? 두 번째는 그걸 위해서 뭘 연습하면 되지? 두 가지입니다. 스스로 셀프 커리큘럼을 만들려면 핵심은 그겁니다. 어떤 연습법을 써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죠. 근데 그걸 알려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은지를 알아야 되죠. 논리적으로 결국 쭉 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느냐?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은가? 무엇을 늘리고 싶은가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독학의 성패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걸 받아서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스토리를 어떻게 독학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림 공부는 독학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도 예외는 있죠. 학원을 가야 되나요? 크로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인체는 어떻게 하나요? 이런 거 되게 많지만 그래도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그림 공부 쪽은 조금 더 독학을 하시는 분들이 스토리에 비해서는 약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그림을 연습할 때는 많은 분들이 독학을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스토리 쪽으로 가게 되면 그림에 비해서 많이들 막연해 하세요. 독학의 가장 큰 고통 혹은 가장 큰 장애물이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막연함이라고 얘기했어요. 막연함. 무엇부터 할지 모르겠다는 느낌의 막연함. 그 막연함 때문에 독학의 장점도 나옵니다. 막연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가보죠. 여러분 백어본드 아시죠? 백어본드. 거기 보시면 미야모도 무사시 말고 맨날 그 미야모도 무사시에게 열등감을 갖고 있는 마타하치라는 친구가 나오죠. 그 마타하치가 맨날 허세 떨고 가식 떨고 이상한 짓 하다가 막판에 굉장히 감동적인 어떤 장면에서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너는 일직선으로 탄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누구를 질투할 수 있지만 갈짓자로 갈팡질팡 걸어온 덕분에 뒤를 돌아봐라. 네가 걸어왔던 길은 누가 걷던 길보다 굉장히 넓지 않느냐. 무슨 말입니까? 독학의 가장 큰 적이 막연함이지만 동시에 그 덕분에 독학의 장점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막연하고 커리큘럼을 누가 안 만들어주기 때문에 삽질을 많이 하죠. 삽질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갈팡질팡하면서 이것저것 되게 많이 해보게 되는데 이것이 모두 나중에 다 쓰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넓게 공부한다는 좋은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막연해버리면 동기가 사라집니다. 실제로 경험치가 되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삽질이 반드시 만화에 쓰인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것은 또 다른 종류의 문제가 되죠. 무슨 말이냐? 지금 내가 시간이 없다. 조금 더 빨리 가야 된다는 초조감 때문에 오히려 더 만화를 못 그리겠어.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다 삽질도 도움이 됩니다 라는 종류의 말은 그냥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런 느낌 때문에 굉장히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또 이게 단점이 되겠죠. 이렇게 커리큘럼을 누가 안 준다는 느낌 때문에 막연함이 생기고 그것은 장점이 됐다가 단점이 됐다가 합니다. 그 문제, 그 막연함의 문제가 극대화되는 분야가 바로 스토리예요. 룰루랄라 스토리는 왜 독학하기 좀 더 어려웠냐면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림은 내가 그린 것이 어떤 모양새인지 당장은 내가 지금 눈에 콩깍지가 쓰여 있지만 한 내일쯤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내일쯤 보면 보자마자 어때요? 이거 누가 그린 거야? 이거 네가 그린 거야? 이거? 왜 이렇게 좌우가 안 맞아? 내 손 왜 이래? 이거 내가 그린 거 맞아? 이렇게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리고 있는 순간에서 조금만 시간을 두고 텀을 두고 여유를 두고 다시 보게 되면 내가 그린 그림에 대한 객관화가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스토리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그림에 비해서 스토리는 눈에 보이는 게 없다고 많이들 느끼세요. 한눈으로 봤을 때 이상한 부분이 한눈에 안 들어오죠. 그렇습니다. 이야기라는 건 원래 그렇죠. 이야기는 조금 더 공간적이지 않고 시간적이고요. 무슨 매트릭스를 바라보는 네오같이 글자로 되어 있는 걸 쭉 보자마자 저기 이상한 점이 있어!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매트릭스의 이 엔지니어들은 그렇게 하죠. 오퍼레이터들. 뭐 녹색 글자 막 떨어지는데 저기 요원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스토리 우리 어때요? 내가 글로 써놓은 스토리를 쭉 보면서 이 부분이 문제구만. 이게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는 독학을 할 때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뭐죠? 내가 지금 뭐가 문제지를 한눈에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미지와 텍스트의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이미지는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문제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금방 고민하면 답이 나옵니다.
텍스트는 어떻죠? 맥락과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딱 보자마자 여기가 문제구만 이렇게 안 나와요. 그림처럼 어우 나손왜 이렇게 삐고 나서 이렇게 안 된다고. 그래서 스토리 관련된 부분인 만큼은 많은 분들이 학원을 다녀야 됩니까? 작법서를 봐야 됩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자, 지금부터 본론 들어갑니다. 룰루랄라. 제가 독학을 했을 때 이런저런 삽질을 하다가 한 가지 문득 깨달음을 얻었어요. 어떤 깨달음이냐? 결국은 스토리도 독학이잖아. 독학은 다 비슷한 원칙에 의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내가 다른 독학을 했던 분야에서 방법을 좀 가져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실제로 많은 이야기를, 많은 스토리를 정말 무지하게 많이, 미친 듯이 많이 감상하면 스토리 늡니다. 흔히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스토리에 대한 감각이 는다고 얘기를 해요. 스토리에 대한 감각이 늘면 뭐가 좋냐? 내가 그 이야기를 쓸때 마치 자전거 타는 법을 뭐한번 배워두면 자연스럽게 계속 탈수 있듯이 스토리를 쓰면서 어딘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아요. 아, 이 부분 좀 뭔가 비어있다, 이상하다, 재미없다, 지루하다를 알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재현하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 스토리 쓸때 어떻게 접근할지 또 막연해지고요. 누군가한테 설명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더 나가보자는 거죠. 자, 봅시다. 저는 스토리를 독학할 때 많은 삽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그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내가 악기를 독학했었고, 영어 강사할 때도 영어를 독학했었고, 그림도 독학했는데, 누군가한테 뭔가를 배워본 적이 없는데, 내가 그때 어떻게 독학을 했더라라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을 그대로 스토리 독학에다가 한번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림 독학할 때, 크게 우리는 세 가지를 해요. 첫 번째, 아, 우리 세 가지 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 일부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첫 번째, 모작을 많이 하죠.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림으로 모작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모작. 어렸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만화 그림을 따라 그립니다. 근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2D 모작도 하지만 또 어떤 것도 하냐? 사진 같은 거 보면서 모작도 하죠. 그건 뭡니까? 잡지떼기 같은 거 하잖아요. 잡지떼기. 옛날에 그림 많이 그리시던 분들이 잡지떼기 많이 했죠. 어떤 인체 같은 거 공부하고 싶을 때 스포츠 잡지 모작하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옷못 그리면 패션 잡지. 영화 잡지가 앵글이나 구도 같은 거 되게 도움되고, 나이 많은 아저씨들 그리고 싶다, 수트 같은 거 그리고 싶다, 그러면 이제 시사 잡지 그리시면 그렇게 많은 그 정치인들 그리게 됩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2D도 모작했고, 3D도 모작했고, 그 다음은 나중에는 진짜 입체를 모작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피규어 같은 거 놓고, 입체로 되어 있는 실제 존재를 보면서 2D로 모작을 할 때도 하죠. 이런 식으로 모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론이 있습니다, 이론. 지금 여러분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스토리 독학의 기본 원칙을 배우기 위해서, 보통들 많이 하는 그림 독학했던 요소를 좀 토파보고 있어요. 모작하고 또 뭐합니까? 이론하죠. 왜? 이론 뭐 있어요? 해부학 이런 거. 해부학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좀 해부학 책도 사보고, 막, 해부학 누드 크로키 자료집도 그려보고, 막 그러잖아요. 아, 견갑골이 여기 달려있구나. 우리의 팔은 요골, 척골 되어 있구나. 이런 거 배우잖아요. 어깨 근육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구나. 이런 거. 이론이죠. 혹은, 그 옷주름 같은 것도 이론처럼 공부할 때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원근법도 이론으로 공부하죠. 그리고 조명. 조명의 이 방향에 따른 명암 넣는 법도 이론으로 공부할 수 있고. 또, 그 다음 뭐가 있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창작이 있죠, 창작. 안 보고 그리잖아요. 네. 모작도 해보고, 이론도 해보고 하다 보면, 안 보고 그리는 걸 연습을 하죠. 이게 어렸을 때 만화를 그리면, 요 단계를 차근차근 밟는데, 나이를 먹고 이제, 웹툰을 그려보겠다. 제대로 좀 나이 먹고 뭘 하려고 그러면, 요세 가지를 동시에 좀 하게 되거든요. 모작, 이론 공부, 창작. 이세 가지를 보통 그림을 독학할 때 많이 합니다. 각각의 요소의 깊이는 다 달라요. 모작 하나만 놓고 봐도 진짜 깊게 들어가시는 분들은요, 응용해서 모작을 하십니다. 이론도 끝도 없죠. 하기 시작하면. 창작은 어때요? 실력이 늘면 늘수록 그리고 싶은 게 늘어나죠. 즉, 이세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세 가지 요소의 깊이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건이세 가지다. 여기까지는 좀 다들 뭐 공감하세요, 여러분? 룰루랄라. 자, 그래서 그 생각을 한 겁니다. 스토리를 독학하는 것도 같은 원칙일 텐데, 여기서 많이 벗어나진 않겠지? 스토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작에 해당하는 게 뭘까? 이론에 해당하는 게 뭘까? 창작에 해당하는 게 뭘까? 이세 가지를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본론 들어갑니다. 아주 간단해요. 모작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할수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내가 좋아하고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스토리의 작품들을 따는 거예요. 스토리를 딴다는 게 뭔지는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분석이라고도 하는데, 분석은 조금 좁은 개념이고요. 더 크게 얘기하면 스토리를 딴다. 잡지떼기 하는 것처럼 스토리를 뗀다고 할수 있어요. 뭔지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론. 이론 뭡니까? 다 알고 있죠, 여러분? 작법서 보는 거죠? 작법서. 작법서 근데 문제가 있죠, 뭐예요? 딱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일단 읽을 때 이해가 잘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다, 재밌다, 쉽다. 그러면 그 작법서는 작법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작법서의 기본 요건이 뭡니까? 뭔 소리요? 뭐 이해가 안 돼요. 보고 있으면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좀 어렵죠. 창작, 뭡니까? 간단하죠? 나의 스토리를 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림을
독학할 때와 똑같이 이 세 가지를 스토리에 적용을 시켜 본 거예요. 기존의 작품을 따본다, 분석을 한다, 작법서를 읽어본다, 내 스토리를 쓴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이 셋 중에 하나씩은 다들 해보세요. 특히 폐관 수련처럼 들어가시는 분들 많아요. 학생이다 그러면 이번 방학 때 내가 이 작법서를 다 뗄 거야, 이 작법서 내가 다 볼 거야, 이런 분들 계시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번 휴가 동안 내가 단편 스토리 하나 쓴다, 이런 분도 계시고. 무슨 말이냐, 하나씩은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게 문제입니다.